에서는 스핀 폴라라이즈 계산을 했을 때 파셜 차이 덴시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요. CIF 파일을 다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타 파일을 베스타를 이용해서 이제 다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어쨌든 하면 아마 본드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워치라이트 구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데이터 이제 포스카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했고 그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갈륨 나이트라이드 포스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vi 포스카에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붙여 넣고 그다음에 k 포인트 파일, 뭐 잉컷 파일, 포카 파일, 뭐쉘 스크립트 파일이 필요하겠죠. 일단 잉컷 파일부터 봅시다. 아이 스타트는 굳이 뭐 이렇게 했고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파셜 차이 덴시티를 그리려면 웨이브 펑션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에너지 컷오프는 굳이 정의를 하지 않고 프레시전을 노멀로 정의해서 이거 테스트 계산이니까요.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디폴트 값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K 포인트 파일은 지금 444 정도 써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444 정도 쓰고요. 사실은 랭스가 그 레티스 벡터의 길이가 다르니까 뭐 다른 값을 쓰는 게 좋겠죠. 뭐 5, 3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포텐셜 파일은 이제 갈륨이랑 나이트로젠. 갈륨은 D를 포함한 걸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머신마다 다르니까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돌려주게 됩니다. 아 이거 깜빡했는데 ISP2로 놔둬야겠죠? QSTAT에서 5963을 해보면 아마 계산 이미 끝나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ISP2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뭐 엄청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4.661초 만에 계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웨이브카 파일이 크기가 지금 위에서 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이미 다 덮여져 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웨이브 펑션을 얻었는데 아웃컷 파일을 보면은 지금 몇 번째 밴드까지 차있냐면 18번째 밴드까지 차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랩 18 아웃컷 하면은 지금 다 차있죠. 그리고 19 하면 다안 차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넘버 K 포인트가 10개인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가 스핀업, 여기가 스핀다운이 해당할 겁니다. 이게 값이 다시 같죠? 동일하죠? 동일하죠?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약간 다른 거 있는데 이거는 EDIF를 아마 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아마 계산이 잘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해줄 건 뭐냐면 이제 이 웨이브 펑션 가지고 계산을 파셜 차이 덴시티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잉컷 파일을 바꿔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아이스타트는 1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사실 뭐 펄스로 하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고칠 게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는 ISP는 꼭 2로 동일하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LPARD 2로 놔두고 뭐 다양한 걸할 수가 있는데 K 포인트는 뭐 감박 포인트만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밴드 넘버가 지금 우리가 18번이랑 19번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 미니멈,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랑 컨덕션 밴드 미니멈만 볼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이제 금방 돼버렸네요.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일이 지금 18번째 밴드의 K포인트는 첫 번째 K포인트 그리고 19번째 밴드의 K포인트 첫 번째 거의 파셜 차지가 다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그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그 지금 이걸 찾아보면 데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탈 차지 그리고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차지 덴시티 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스핀업과 스핀다운의 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값이 제대로 뭐 어떤 양수가 나와 있죠. 근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베스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invalid data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열게 하려면은 이걸 점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언더바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19번은 CBM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이름이야 뭐 알아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열면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토탈 차일드 덴시티를 보여준 거고요. 제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핀업이랑 스핀다운이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사실 이것만 그려줘도 되는데 만약에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됩니다.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과 토탈 파셜 덴시티를 이용해서 스핀업과 스핀다운의 차이 덴시티를 따로따로 얻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게 되려면 이제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씩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작성을 해봤고요. 코드를 작성을 한 거를 설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밸런스 밴드 맥시멈 에 대해서 코드를 짰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죠. 또어 이제 파셜 차지 덴시티 파일 구조를 보면은 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지 덴시티 정보 앞에 그 원자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자 구조 뒤에 얼마만큼의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그리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만큼 해당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의 양은 32 곱하기 32 곱하기 56개가 있는데 57,344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드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각각이 10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개의 데이터가 한 줄에 쓰여져 있어요. 파셜 차일드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5,734줄 그리고 조금 남죠. 그래서 5,735줄 정도가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5,735줄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빈칸이 하나 있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드 포인트가 그리드가 얼마만큼 촘촘한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포인트 하나 더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거는 토탈 그 스핀업과 스핀다운의 차이 센티를 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마그네타이제이션 그두 개의 차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0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일단 파셜 차지 덴시티를 읽고요. VBM 읽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을 지정을 받아서 읽고 그다음에 리스트로 받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이 받았죠. 그다음에 number of ions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 B6에 있어요. 그 일곱 번째 줄이니까 넘버로는 6이 되겠죠. 파이썬이 0부터 시작하니까 보면은 이 값을 그러니까 B6을 B군 이렇게 되고요. B6을 스플릿해서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맵으로 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걸 리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sum 하면 이제 number of ions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드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헤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10 더하기 넘버 오브 아이언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4 전, 바로 직전까지가 이제 반복해서 만들 겁니다. 파쉴턴 사드 덴시티가 스핀 업과 스핀 다운 모두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헤드는 정의를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나중에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마커를 이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니까 이제 i가 10부 처음에 10 더하기 nions,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죠. 14에서 시작을 하는데, while 마커가 0일 때, 마커가 0일 때, 만약에 bi가 그리드,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이 값, 이것과 동일하다면, 마커를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를 1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마커가 나오는데요. 5750, 5751번째 라인에 그부터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로 한번 이제 그 토탈 스핀업과 스핀다운의 합과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리스트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포문을 돌리는데 10 더하기 nions 여기서부터 마커 직전까지 이제 템 리스트 그러니까 bi를 스플릿하고 플로트로 맵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리스트로 바꿔서 데이터 1에 계속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스핀 마그네타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2에 놔두겠습니다. 데이터 1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건 numpy를 이용해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어레이로 바꿔주고요. 스핀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한 걸 평균낸 거, 그리고 스핀다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length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length가 사실 10으로 끊어질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length가 지금 보면은 5730 57,344인데, 그럼 4개의 포인트는, 마지막 줄에는 4개의 포인트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reshape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직전 라인까지, 그래서 length에서, tail을 빼준 것까지만 reshape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줄만큼, 이렇게 하나의 첫번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10개 포인트로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줬고요. 리쉐이프를 잠깐만 더 소개하면은 예를 들어서 A가 리스트 레인지 10이라고 하면은 A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np., reshape A 마이너스 1 그리고 5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마다 5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마지막 줄만 추가로 저장을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저장할 것을 스트링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포문을 돌리는데 포문을 돌리는데 이제 뭐 스핀업이나 스핀다운이나 다시 데이터 사이즈는 같으니까 이제 그 한꺼번에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 그러니까 뭐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부터 열 번째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스트링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값이 지금은 이게 그줄 바꾼 문자가 이렇게 백슬래시 n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저장을 할 때는 깔끔하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 네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두 개의 파일들로.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보면은 사실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스핀 업다운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핀 폴라라이즈 된 경우에 파셜 샤드 덴시티를 어떻게 얻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